코로나19 이후 해외 출입국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이제는 무역 상담도 사이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계획했던 10차례 해외 전시회가 코로나19로 무산되자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상담회에 참여해 10만 불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충청북도는 3월부터 유럽과 미주, 동남아, 일본, 홍콩 등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모두 7차례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해외 마케팅 통로입니다. 현재까지 148개 업체가 참여해 48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8,200만 불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돈은 사전에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바이어를 발굴해 업체와 연결해줬고 충분한 제품 정보와 샘플을 미리 보내 계약 성사율을 높였습니다. 해외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내 기업과 농가 등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지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와 온라인 마켓 입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